안녕, 연우입니다. 제가 엄청 직모거든요? 근데 진짜 애매한 중단발이라서 손질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파마를 했는데 파마하니까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되게 푸들 느낌으로 머리가 나왔는데 머리가 좀더 길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벌써 8월이에요, 여러분. 8월에는 제 생일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8월에 지그재그 버전으로 룩북을 또 하나 준비를 했고, 여름을 위한 마지막 소비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도 진짜 괜찮은 제품들 잔뜩 모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신혼 반팔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막바지에는 제가 좀 힙하고 프리한 스타일로 코디를 하고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스티브리지 반팔을 입고 다녔었는데 이게 제 체형에 좀잘 맞더라고요. 살짝 크롭한 기장에다가 포멀한 핏감이어서 약간 이런 티셔츠에다가 데님 와이드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봐야겠다 해서 찾아보니까 이 신은 반팔이 딱 눈에 들어와서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면 자체가 조금 오래 입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탄탄한 핏. 엄청 슬림한 핏이 아니라 여기 팔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반바지, 데님, 스커트 다 휘뚜루 마뚜루 잘 입을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여름 끝나기 전까지 되게 데일리한 꾸안꾸 포인트로 줄수 있는 티셔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데님 팬츠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다음번 지그재그 버전 룩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요 블라우스인데 제가 지난번에 레이스 블라우스 너무 만족을 해서 입자마자 다른 제품을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 제품은 조금 더 많이 비쳐요. 그리고 실키한 재질이 살짝 돌아가지고 조금 더 페미닌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서 많이 입긴 했었는데, 허리에는 요 스트랩도 살짝만 묶어서 이렇게 코디를 해주면 뭔가 되게 정제된 느낌의 피미닌? 좀 우아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 머리 파마하기 전에는 되게 많이 입었습니다. 저는 진짜 화려한 느낌의 블라우스보다 되게 깔끔한 이런 미니멀한 스타일에다가 디테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블라우스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레이스가 확실히 잘 하더라고요. 같이 매치한 요 옆에 화이트 스커트. 유라고 스커트 엄청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거 잘 입고 다니다가 여름에 좀더 시원한 재질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기장감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해서 찾아본 스커트예요. 요 옆에 스커트가 우리 키장녀 분들도 수선 없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롱한 기장으로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확실하게 조금 가벼운 코튼 소재다 보니까 어두운 이너를 입으면 비침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살색 네모 팬티를 항상 입고 있기 때문에 비침 같은 거 크게 신경은 안 쓰였고요. 되게 정 사이즈로 나온 핏입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소재감 때문에 구김 갔을 때더 내추럴한 무드가 나가지고, 이런 거 되게 휘뚜루 마뚜루 입기도 좋고, 9월 말까지는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좀 덕질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모데스트 무드에서 이 원피스를 또 구매를 해봤어요. 실루엣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디테일이 또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요. 엄청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데일리로 좀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데일리로 입었을 때도 조금 실루엣 자체가 우아하게 연출이 돼서 평소에 이런 무드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이렇게 조금 군살이 많이 붙어 있고 또 허리가 짧은 스타일의 경우에는 원피스 잘못 입으면 더 부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신경 쓰는 부분들 되게 예쁘게 라인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걸을 때 이렇게 살랑살랑 퍼지는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진짜 러블리한 무드가 잔뜩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만족을 한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선물 받은 제품인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쉬운 제품이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페이디는 항상 핏을 잘 뽑는다. 제가 가디건 같은 거 진짜 잘못 입으면 엄청 부해 보이는 체형이에요. 니트 재질 가디건 거의 안 입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여리여리한 핏이 나오는 가디건이더라고요. 일단 소재감이 정말 가볍고 얇기 때문에 아래로 되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핏이고 넥라인이 좀 시원하게 파져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독으로 잠궈서 하나 입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슬리브릿이랑 같이 매치를 해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저처럼 평소에 가디건 부해 보여서 잘못 입는 분들도 페이린에서 가디건 구매하시면 진짜 잘 입으실 거예요. 제가 가을 때도 너무 잘 입었고 이번 여름 요 가디건도 정말 잘 입었습니다. 되게 여리여리한 실루엣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직접 만든 바지거든요?
제 이즐리 브랜드 최근에 팝업할 때 현장에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제품인데 공장 휴가랑 겹쳐가지고 샘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못 보여드린 제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핏이 진짜 잘 나왔어요. 제가 반바지 잘못 입으면 엉덩이랑 허벅지 좀 부해 보이거나 불뜨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오히려 다리가 이렇게 슬림해 보이기도 하고 두꺼운 코튼 소재를 썼거든요. 이게 조금 더 포인트가 되라고 너무 예쁜 거예요. 뭐 넣어서 입기도 예쁘고 진짜 최근에 너무 잘 입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쪼리를 진짜 늦게 샀어요. 지그재그 기획전 때 저도 준비했던 요 신발들 너무 잘 신고 다녀서 사지 말까 하다가 남은 여름 뭔가 소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두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아일랜드 슬리퍼고 얘는 누스 제품이에요. 신발 사려고 하면은 예약 주문 해가지고 거의 다 2주가 걸리는 거예요. 뭔가 2주 지나면 가을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으면서 착화감 편한 제품들 진짜 이틀 동안 고르고 골랐는데 대성공입니다. 제가 진짜 요즘에 제일 많이 신고 다니기는 하는데 비 올 때는 못 신어요. 신발이 좀 망가져서 비 올 때는 못 신는데 제가 쪼리를 진짜 안 신거든요. 우퍼스도 저한테 좀 아픈데 오히려 저한테는 우퍼스보다 이게 더 편했다. 발도요 은근 푹신푹신하고 착화감이 진짜 좋아요. 왜 아일랜드 하는지 진짜 이번에 신어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원래 여름 신발 특히 쪼리 같은 경우에는 한철 신고 버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거 한번 구매해놓으면 진짜 웬만하면은 매년 꺼내서 신을 정도로 발이 너무 편하고 디자인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색감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에스닉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잘 어울려요. 다리도 안 아프고. 저는 발볼이 되게 넓은 230이라 평소 235를 신는데 요 슬리퍼는 요 사이즈로 구매를 했더니 딱 맞아요. 요거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누스의 스트랩 샌들은 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이즈 고민하다가 235로 구매를 하고 좀 한철 신고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발이 편하더라고요. 좀 이런 거 잘못 사면 스트랩 부분이 발등이 되게 아픈 신발들도 있는데 발볼도 안 아프고 발등도 안 아프고 요 쪼리 부분도 안 아픈 거예요. 착화감이 너무 괜찮아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문 제작이 아니니까 배송이 빨라가지고 전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좀 TMI로 제가 켈빈에서 브라를 샀어요. 좀 고민을 하다가 저의 첫 켈빈인데 제가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뭐 와이어도 없고 패드가 두껍지도 않은데 이 밑에 부분이 진짜 밑에를 되게 편안하고 짱짱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슴이 모이고 볼륨이 업되는 건 없지만 이 부분을 진짜 편하고 짱짱하게 잘 잡아주는 브라여가지고 진짜 기대도 안 하고 사실 멋으로 입으려고 산 건데 진짜 은근 만족. 그리고 또 여름에 모자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이 모자 두 개입니다. 이거는 온모드 제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한별님 브랜드 온무드가. 근데 이 모자 스토리에서 보자마자 저거 진짜 꼭 사야겠다고 구매를 했거든요. 되게 쨍한 블루인데 제가 써보니까 데일리한 느낌으로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놀러 갔을 때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여름 휴가 갔을 때 쓰기도 괜찮을 것 같고 머리 긴 분들이나 또 히피펌 아니면 저 같은 애매한 기장에는 양갈래 딱코 쓰기에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썼던 온무드. 데일리 모자 같은 경우에는 핏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일단 써본 모자 중에서는 오가프가 핏이 진짜 레전드예요. 저의 얼굴형, 이 좀 각지고 광대가 좀 튀어나온 이 얼굴형에서는 오가프가 진짜 핏이 예뻤는데 제가 이 모터사이클이랑 이 제품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디자인 자체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얼핏 잘못 보면 1호선 할아버지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데일리로 무난빵은 진짜 레터링이다 싶어서 그냥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물빠짐이 되게 힙한 느낌도 나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입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구매했던 오가프보다 여기 옆에가 살짝 더 두꺼워요. 이 옆에 두상을 좀 잘 커버를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은데요? 데일리로 되게 잘 쓸만한 제품이에요. 이 챙도 되게 길죠? 데일리로 그냥 얼굴 좀 잘 가리고 다니기에 진짜 좋은 사이즈인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크런치예요. 엄청 크죠? 제가 얼굴만한데. 여러분 환승연애 보시나요? 저는 환승연애 시즌 1때도 진짜 오열하면서 봤던 사람으로 이번 2도 진짜 재밌게 보는데 거기 예원님이 이 스크런치를 한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보다 큰데 되게 청순한 느낌? 그래서 진짜 그날 밤 정말 열심히 서칭을 해봤는데 뭔가 딱 이 루어 클래식일 것 같아서 이걸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 머리는 좀 짧아가지고 그런 무드가 안 날 것 같은데 되게 크다 보니까 착용하는 것도 좀 은근 어렵더라고요. 머리 앞에서 봤을 때 뒤에 스크런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청순한 무드로 착용을 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헤어 포인트 주기에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번에 여름을 위한 마지막 소비템들 보여드렸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오늘 꼭 빙수 먹어요. 전 먹을 거예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